배를 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이원석 후보자님, 네, 짤막짤막하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소 수사 분리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목적과 수단이 나눠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의 얘기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대 법학의 흐름이고, 그 수단과 절차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데요. 조금 너무 과거적인 그러한 법리에 집착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수사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과 역시 조화를 이루어서 나누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실무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목적지향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법통제적 관점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후보자님께서 기본권 보호를 오늘도 강조하시고 답변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기본권 보호라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기본권 보호, 인권 보호지, 원래 인권 보호의 역사에서는 역시 강압수사에 대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중시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가 강조했던 또 과거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뭐 소위 뭐 장관께서는 깡패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로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이 아닌가,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한 비중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제가 기본권 보호에서 분명히 앞에 주체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피의자, 피해자 모두 국민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기본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한 세력에 대해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전 정권에는 강하고 현 정권에, 현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약한 그런 느낌. 보도의 비중을 봐더라도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지독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관한 기사는 잔뜩 나오지만 현 정부에 대한 것들은 없다라는 제 판단인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검사 25년 생활 동안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약하게 해본 적 없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기로 수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런 생각이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도 한동훈 장관에게 맞설 수 있습니까? 공정성의 이름으로 맞선다는 표현은 예, 그럼 다르게 표현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당당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각오가 있습니까? 법무부와 대검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시선이 다릅니다. 시선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 자, 이건 보세요. 현안이지만요. 아까 제가 후보자로서의 인식과 의견을 묻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고 계시죠? 펼쳐봐주세요. PPT. 윤석열 캠프는 1월 14일, 또 주가적선수 이종필 씨는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2010년 1월 13일부터 자기가 1인 매매를 받아서 관여했다라고 합니다. 13일 아니면 14일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 기사 중에는 1월 12일자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종필에게 위임하기 전입니다. 다음이.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증권사 직원이 계좌주에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하긴 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12일 거래는 지금 이종필이라는 선수가 지금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자, 그 1월 12일, 즉 이종필에게 위임하기 전날 도땡땡이라는 분이 그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관련해서 이렇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계좌와 도땡땡이라고 표현되는 이 거래 내역을 비교해보면 그거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됩니다. 가땡땡은 공소장상의 권오수 피고인입니다. 다음. 그 거래가 무려 도땡땡으로 나오는 것이 1월 12일자 즉 1인 매매 전에 약 50여 건에 이릅니다. 범죄 일람표와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 뿐만 아니라 1인 매매 기간 중에도 즉 선수에게 맡긴 기간 중에도 직접 도땡땡이 직접 거래를 했다라는 흔적이 나옵니다. 공소장 내용에 실제로 증권사 고객 지인 등으로 하여금 주식을 대량 매집하게 하였다. 즉 직접 매집했다는 표현이 공소하실 내용입니다. 다음. 그것을 전부 다 합쳐놓고 보니까 도땡땡은 무려 50여 건의 직접 매매를 합니다. 이것이 공소장과 거기에 딸린 범죄 일람표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뉴스타파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수사지휘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마만큼 공소장과 범죄 일람표 상에 피할래 피할 수 없는 의혹이 많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큽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가 느끼기로는 무혐의를 예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도 과거 역대 수많은 특검처럼 이 사안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검사법은 국회에서 의결해서 하실 입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직무대리로 오기 전에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서 왜 이 사건을 종결을 안 했는지 저로서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 또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다시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듭니다. 앞으로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우겸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특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까지 수사를 진행했던 것을 특검에다 충실히 인계해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국회 입법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아까 조정훈 의원님이 보여주신 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검찰총장의 네. 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네. 저는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고, 아, 우리 후보자님이 진짜 저런 총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도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예, 저는 조정훈 의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보여주신 걸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그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총장상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 정치적인 중립성을 좀 지키는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조직보다는 시민,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보다는 예. 시민을 좀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총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총장님 오늘 인사한 말씀에도 뭐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비위가 잉크처럼 떨어져서 맑은 물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돼서 그래서 제식구 감싸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박재벌이라고 아십니까? 박재벌? 누구를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박재벌이라는 사람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 주식시장에서 수십억의 자금을 동원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박수정 변호사의 별명입니다. 예. 박수정 변호사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박수정 변호사는 여러 금융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상상인 저축은행 주식의 시세조정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박수정 변호사가 2015년 당시에 네 가지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나와서 조사 좀 받아라 받아라 했는데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을 금융위가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대검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보내자 그때부터 수사에 응했습니다. 마치 검찰 내부에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수사에 응했습니다. 자, 믿는 구석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취재진들이 이 박수정 변호사의 통화 목록하고 현직 검사 1,300명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대조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자, 김영준 전 증권합동수사단의 단장이었죠. 막대하게 많은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주진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고 있는 주진우 검사.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무려 78회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 사건이 대검으로 이첩이 되고요. 2015년 11월 5일에 10월 29일에 대검에 이첩되고 11월 5일날 남부지검으로 이송되는데 그 무렵에 정말 많은 통화가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보시죠. 예, 조상준 검사.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렵에 통화를 비롯해서 한 24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조상준 검사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이원석 검사.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박수정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8월까지 무려 33회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취재진은 왜 이렇게 많이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냐라고 당시 이원석 검사에게 질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통화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에 오늘 오전 중에 질의가 있었던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구속기소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아마 추징도 30억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법조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을 1월 달부터 도주했었는데 검거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네. 좀 짧게 줄여서 설명해 그 법조 브로커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법조 브로커에 대해서 박수정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할 동안 구속기소한 법조 브로커였습니다. 당시에 그 법조 브로커의 검거를 위해서 박수정 변호사에게 여러 참고사항을 제가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전임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이 문제없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네. 다만 그 기간이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버선목이라 하면 뒤집어서 보여주고 네, 싶은 심정입니다. 자, 이걸로 2년 반 동안 감찰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자, 지금 후보자님은 그 일로 인해서 감찰도 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네. 통화한 내용은 수사를 위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문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히 그런 어떤 협조 또는 어떤 정보 취득을 위해서 당시 수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하고 33차례나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원석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다고 하는 주요 검사들하고 수십 차례에서 심지어는 100여 차례가 넘는 통화와 문자를 집중적으로 주고받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9년에 이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도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감찰한 후에 종합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살펴보겠다는 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살펴봤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국회는 제대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나중에
분명히 총장이 되신다면, 총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 나왔던 모든 검사들이 그 당시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수사 중인 변호사와 수십 차례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자님이 강조하셨던 검찰에 대한 신뢰, 특히 검찰이 제식구 감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후보자님하고 근무연이 굉장히 겹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2003년도부터 매주 같이 근무한 경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해당 변호사와 저는 평소에 전화를 주고받거나 따로 만나거나 교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외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깝게 제 상사를 모셨던 분을 혹여라도 만나는 기회가 되면 제가 그분한테 오히려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오해를 살 짓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당시에 수사 대상이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전화도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법한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사를 위해서 검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말씀은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몇 해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나서 저는 저에 관한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직 감찰부장으로부터 몇 년 동안 아무런 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연락도 못 받고 하는 상황에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의원님 지금 질문 다 끝나셨으니까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저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최근에야 제가 통보도 안 해줍니다. 최근에야 제가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위 혐의가 없다, 문제없다고 종결한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청문 준비하는 단계에서 겨우 최근에야 그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올해라고 합니다. 제가 수사를 위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상황에서 몇 년 동안 저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미 상당히 경과가 진행한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20차례 이상 통화하고는 의사를 주고받은 검사는 7명입니다. 어찌됐든 연락을 했던 자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저도 말씀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네. 후보자님 총장이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혹이 없어요. 후보자 본인은 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네.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은 여전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그 직분을 할 동안에 감찰총장이란 말 듣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절대 밖에서 봤을 때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말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지금 PPT 띄워놨는데요. 저것은 2016년 11월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했던 말입니다. 보시면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도 돼 있고요.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네.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만은 예, 제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10월 27일부터 수사해서 다음에 3월에 구속됐고 4월 17일 날 구속 기소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법 앞에 평등,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우리 야당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 발언은 2016년 경기지사의 발언입니다. 2016년 경기지사였던 분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죠. 그런데 그때는 법 앞에 평등이라든지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검찰의 불출석을 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네. 예, 바로 저런 태도 때문에 정치의 불신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저 2016년 11월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그분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바로 그 정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PPT 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먼지 한 톨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수사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만 10건 정도가 됩니다. 아, 이 수사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죠? 예,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인데 정치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다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 앞에 평등 그리고 강제 수사의 필요성까지 강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수사기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 원칙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위고하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태도를 바꾼다거나 누구를 관용차, 처장의 관용차로 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을 결론 지었습니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인데요. 공소시효가 9월 9일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지난 8월 19일 날 서면 조사를 위해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당시에 대검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사팀이 서면 조사 요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사 중인 상황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다든가 서면 조사의 내용만으로는 이거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환 조사를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꼬투리 잡는다고 발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 사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경기 시절에 경기지사 시절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 DJ의 도쿄 피랍 사건을 거론하는 것 이거 자체가 DJ를 욕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명백한 거짓말로 보이는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백현동 용지용도 상향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당시 국토부가 협조 요청만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후보자 알고 계시죠? 수사 상황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는 안 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는 하위 직원이라고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9박 11일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연거푸 후 거짓말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 이 보도 보셨습니까? 보도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보도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대선에서 제기된 중대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팀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로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해야 당연하지요.
수사팀에서 잘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목적성, 의도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한 것입니다.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었죠. 설계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한 것입니다. 지금 대장동 부패게이트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째 수사 중입니다만 말로만 수사 중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 후보자가 볼 때는 대장동 수사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앞으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전 정권에서 친정권 검사들이 수사를 뭉갰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발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설계자 수사는 초동부터 지지부진했고요. 지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 검수완박입법 일방적 강행처분까지 거쳐서 검찰 조직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후보자가 조직 안정 동화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 안정보다는 모든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범죄와 증거에 따라서 조사하시겠습니까? 네,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자, 정리해 주시죠. 법안 해방 등을 강조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권희숙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네, 진행 발언했습니다. 네. 예. 하십시오. 예. 네. 지금 금방 이 지금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국회와 국민 무시 검증 회피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저도 여러 인사청문회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 자녀가 각각 4세와 7세일 때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확인서,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 학교별 지원 전형, 배우자의 작품 전시 및 판매 내역, 외부 강연 내역 등 후보자 검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방금 관련 한 장짜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8가지 목록 중에 출입국 내역 말고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오전에 후보자가 한 발언을 그대로 종이에 써서 왔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을 해달라 그랬었죠. 자녀의 출신 학교별 학적 변동 현황과 지원 자료의 전형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주거지 인근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하여 재학 중이라는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의 장학금 수여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특별히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성의 없이 가지고 왔어요.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의 외환 거래 내역 제출 요구에는 외환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모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모 대학교 이렇게 적시하는 것이 학적 변동 자출 자료 제출의 기본입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렇게 제출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적 변동이나 입시 자료는 후보자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위장전입을 했는지 아빠 찬스를 써서 대학 입시에 부정을 저지른 게 없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 한마디로 정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후보자가 없다고 말만 하면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까?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후보자 검사 재직 시설 사건 처리도 관련 기관에서 증빙한 서류 없이 말로만 확인하고 처리해왔습니까? 긴 말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티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 버리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국회를 무시하는 후보자를 두고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거를? 아무리 위원장님 아무리 여당 출신 위원장님이시지만 후보자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질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국회 무시 태도에 대해서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오후 5시까지 서류로 위원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권인숙 의원님, 권인숙 의원님께서 오전에도 이제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금방 그 보신 자료 있죠. 그것도 가능하다면 목록 정도는 저도 좀 주시면, 예, 바로 좀 주시고요. 예, 자 후보자님. 네. 지금 권인숙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고 답변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입장을 좀 주시고 예. 준비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제가 좀 노염을 좀 푸십시오. 저희가 뭐 국회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이신데요. 국민을 섬겨야 되는 것만큼 국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이들은 저를 따라서 공립초등학교를 서너 군데를 전학을 다녔고 중고등학교 모두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무슨 국제학교나 이런 데 전혀 다닌 게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의원님 없는 것을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장학금 받은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외국환 거래를 한 적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호텔이나 골프나 콘도 외용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부재를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기관 외에서 외부 강연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전부 국가기관에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장학금 받은 것 없는 것도 없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냥 큰아이 고등학교 인문계고 졸업하고 정시로 대학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혹시나 생각하시는 그런 다른 절차를 거쳐갖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없는 것을 입증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은 참 어려워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네. 네, 그거는 여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아, 예, 의원님께 제가 열람시키고 열람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여기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열람이나 뭐 자료 제출이나 저는 근데 저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큰애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 다음에 제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 다음에 경남 밀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다시 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네 군데 저를 따라서 전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12시까지 그 전학 서류를 떼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 의혹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혹시나 입시 부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슨 국제학교를 갔거나 무슨 유학을 갔거나 했다거나 해외 연수를 갔다거나 하면 되지만 저는 형편이 안 돼서 애들 단 하루도 해외 연수도 보내본 적이 없고 국제와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혹시라도 의혹사항이 있어서 말씀 주신다면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아빠 만나서 전국을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일반 공립 다니고 고등학교도 일반 공립 고등학교 나와서 정시로 대학 시험 봐서 가고 그 아이한테 자 권인숙 의원님 다소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라든지 일단의 이 증거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내달라라고 하는 것이 통상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권인숙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들어도 아이들 관련해서 모든 걸
다 내놔라고 하는데 다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도 항변을 하시는 게 없는 걸 없다고 하는데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를 들어 외환거래 그러면 모든 시중은행마다 외환거래 다 내놔라는 취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느 은행 외환거래 내역을 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외환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특정한 뭐 어느 은행 뭐 외환거래 뭐 이래 돼야지. 그러면 지금 모든 시중은행에 가서 지금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의 외환거래가 없다는 걸 다 떼서 제출해야 합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자료 제출 요구도 통상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내라. 이러이러한 그 그런 식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일단 자료 제출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네. 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구체화하실 수 있는 건 구체화하고 예, 예. 조금 있다가 아마 정의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는 문제 제기하신 권인숙 위원님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열람을 하게 하시든 예.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시든 예. 그렇게 예, 협의를 해나가기 예. 바랍니다. 예, 제가 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예. 자, 다음. 예, 권칠성 의원님, 뭐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관련된 겁니다. 예? 예, 자료가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권칠성입니다. 그 제가 오전에 그 후보자님께 네. 말씀드린 그 자료 중에서 결혼 이후 주택 매매 내역 다주택 여부 있습니다. 다주택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니까 이건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가족들은 1주택자였고 이렇게 해놓으신 1주택자이고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그럼 결혼하신 이후에 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한 게 있는가 싶어서 매매 내역이라고 이렇게 질문 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후보자 및 가족들은 1주택자이고 단 한 번도 다주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질문하고 답변이 좀 취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역이 주택 매매 내역이 있으면 있고 있으면 그 내역을 보내주시면 되고 몇 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권 의원님 제가 또 충분하게 제가 좀 설명 올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 우리 조수진 의원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예, 자료 제출. 의사진행 발언을 좀 예, 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아, 검찰총장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어떤 무작정 방어하진 않죠. 감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질의라든지 공세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따져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위조하고 없는 스펙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장학금 받은 내역도 없고 그리고 외환거래 내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주택 사실이 없는 것을 어떻게 또 입증을 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자료를 온 거를 쭉 보면요 일단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칠승 의원님 들어보시죠. 듣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원석 후보자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시절이 2019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걸러졌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다면 당시 민정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단히 잘못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자녀의 증여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전임 법무부 장관도 7살 때 충북 영동 임야 6,424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신고 내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2012년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8년 동안이나 이 땅을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상발언 1번만 하십시오. 네, 권칠승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주택 여부는 한 번도 다주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답변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다주택이 아니었던 걸 입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하셨고, 예, 의사진행 발언하셨고 신상 발언하셨습니다. 자, 정점식 간사님,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후보자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소위 우리 법률 용어로 입증 책임의 전환. 아니, 내가 안 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나는 그런 사실이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면,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런 사실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자녀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에 관한 자료를 다 제출해라. 학격 변동 사항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출해라. 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제대로 대응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좀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상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일단 잘 정리해서 네. 정리해서 권인숙 의원님께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예. 제출해 주시고 권칠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께 조금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사장 승진을 하면은 인사검증을 받습니까? 예, 당시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보자는 언제 검사장 승진을 했습니까? 제가 2019년 7월에 대검찰청 기조부장으로 검사장 승진을 했습니다. 2019년 7월 그 체크리스트가 다 있죠? 예,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단히 상세한 내용의 인사검증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검사장 승진을 했으면 그 당시에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 공직기관 비서관이었을 건데 그 당시에 검증받을 때 조금 전에 권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또 권칠성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자료들이 다 검증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아니고 그 항목들을 다 검증받은 거 아닌가요? 예, 당시에 저에 대해서 잘 살펴주셔서 제가 검사장이 승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되는 자료들은 예, 잘 챙겨서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고 설명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예.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기소되면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 네. 많으십니다. 그런 말씀하신 분들. 대통령께서 하신 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날 대학생들과의 미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취지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할 사안은 봐주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방금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기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함부로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네. 기소할 사안은 봐주지 않아야 한다. 함부로 기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정확히 들어서 동의합니다만 뒤에 말씀 뜻은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쭉 오전에 후보자님 말씀 들으면서 이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싶다. 이런 진심은 사실은 좀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저는 조직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방법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지는 검찰. 두 번째는 투명한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책임지는 검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중에서 재판을 한 결과 무죄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꽤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매년 5천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100건 정도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퍼센트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예.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수사하고 기소를 잘못한 검사의 책임은 어떻게 가리게 돼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예, 무죄 평정이나 또는 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 명령 평정을 합니다. 평정에 대해서는 각 평정에 대해서 상벌이 부과가 됩니다. 상벌이 부과되는 것은 또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평정위원회죠. 그건 또 대검의 사건 평정위원회를 그렇죠. 별도로 둡니다. 평정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고받기로는 사건 평정위원회가 대부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정이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네. 제가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8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개최하셨고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지난 3년간 왜 검찰을 이렇게 운영해 왔는지 저희 검찰 지휘부나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면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평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가 활성화시키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부임한 이후에 감찰 2과 담당입니다. 사건 평정위원회를 신속하게 열고 평정위원회 위원들도 일부를 지금 새롭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정위원회 구성은 거의 대부분이 다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해서 이에 따른 상벌을 정확하게 부과하려고 합니다. 네. 활성화시킬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여쭙자면 지금 현재 평정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무죄 사건들은 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8월 21일 날 그게 2019년 딱 한 번 열렸던 평정위원회인데요. 그때 두 건 심의를 했습니다. 그 해에 무죄 난 사건 수가 5,648건인데요. 두 건입니다. 2,500건 중에 한 건 꼴인데요. 그 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2018년에도 5,731건의 무죄 사건 중에서 단 7건만을 심의를 했거든요. 나머지 사건들은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 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건 판결이 나면 법원에서도 오해는 들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예. 네. 설명을 드리면 무죄가 판결이 나게 되면은 고등검찰청에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무죄 평정을 별도로 합니다. 거기서 각 개별 사건마다 무죄가 나거나 재기수사 명령이 나거나 하면은 전부 다 기준에 따라서 벌점을 매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수사 기소 사건... 검사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것인지 가리게 되어 있죠. 근데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가린 경우에 80% 이상은 검사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물어본 취지가 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책임을 가리는 것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가요? 예, 사건 평정위원회는 대검의 특정 사건만을 담당합니다. 좀 넓힐 필요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검찰청에 경험 많은 검사들이 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80% 이상이 아무 잘못 없다는 예, 의원님 우리 두 건 중에 한 건 정도가 아니고 10건 중에 8건, 9건이 이건 검사 잘못이 아니고 판사가 잘못 생각한 거다.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지금 1심 사건의 무죄율이 0.9%입니다. 그 0.1%가 억울한 사람한테 오면 100%가 됩니다. 그 말씀도 뭐 예, 제가 그래서 그 사건 맞습니다. 중에서 예, 10건 예. 중에 8, 9건 이건 좀 불균형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을 한번 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기소 사건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정말 사건이 많습니다. 대구에서 서점 주인이 CCTV로 보다가 물건을 훔친 걸로 생각이 돼서 오수수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배심원 전원 무죄로 판결했는데 또 항소를 했어요. 항소에서 또 무죄를 받았고요. 싸움을 말리던 사람 CCTV에 말리는 게 나오는 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재판 무죄를 받았는데 또 항소에서 또 무죄를 받았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건은 5,900원 족발 세트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 무죄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또 항소하셨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또 검사가 무오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검사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서는 고쳐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오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옳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그 방금 항소했다는 사건도 제가 보고를 따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판결문도 읽어보고 또 한번 검토도 해봤는데 저한테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사건들까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펴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이 나와서 잠깐 확인하고 가죠. 우리나라에 검사장 승진 제도가 있습니까? 통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기 때문에 대검검사 보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검사장 승진이라는 말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써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문의를 주셔서 그렇게 그냥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병역이나 납세 이런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자료로 다 제출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직생활 네. 하면서 여러 번 해봤을 것이고 예. 청문직에 추천을 받게 되면 더 세밀하게 검증을 받습니다. 예. 거기서 제출한 자료들은 그 특히 납세와 관련된 것들은 별로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그거는 좀 제출해서 예. 지금 말씀처럼 뭐 아무런 의혹이 없는 거라면 당연히 그 벗어나는 게 낫죠.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대로 이미 검증을 거친 거라면 왜 그걸 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괜히 의혹을 자초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자, 본질로 들어가서요. 예. 우리 지금 총장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에 품고 있는 의지가 진짜 기관의 수장으로서 취임해서 제대로 실현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좀 의지를 확인해보고자 해서 드리는 예. 말씀입니다. 예.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것 때문인지 우리 후보자 인사 말씀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가 사실은 많은 희생을 거쳐서 이제 제도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치의 만행을 보면서 반성적으로 구현이 되게 되죠. 예. 그래서 적어도 현대 민주 법치 국가에서 합의를 한 원칙이 수단이 목적으로 해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고 싶은 일에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한 바만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치주의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동의하시고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지금 검찰 내부 또 법조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봐주고 끼리끼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그리고 스스로를 일반 국민들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직에 있고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인식의 당부를 떠나서. 그렇죠?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네, 네. 지금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당시에 이원석 검사가 김연보 판사와 의사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꼭 확인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수십 차례 뭐 연락이 있었다 쪼간데 맨 처음에 연락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통상의 절차라고 생각하기 맨 처음에 연락을 한 사람이 제가 누굽니까? 그게 맨 처음에 연락을 한 사람이 일반적인 통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는지 김연보 판사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읽어보셨다 그랬죠? 판결을 읽어봤습니다. 예, 그 이게 이제 또 신광렬 부장에 대한 공소장 또 읽어보셨습니까? 그거도 관련이 돼 있죠? 판결문만 봤습니다. 판결만 봤습니까? 예. 그 후보자가 알고 계시는 수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해당합니까? 수사 기능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수사 기밀입니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밀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동안에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수사 진행 상황, 주요한 진술 내용, 향후 수사 계획 이런 것들이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여러 번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유설죄는 그 기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능을 보호하도록. 아니요,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의 정당성, 예. 합리성 이런 것들이 아까 후보자 말씀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공정하게 보일까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과거 검사 때 얼마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검증 사항 아니겠어요? 공소장 못 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김연보 감사관과의 연락을 통해서 전달한 정보들은 수사기밀에 해당합니까? 수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지 않고 엄격하게 감찰하고 징계하라고 않는다. 한 내용입니다.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상 그렇게 수사기밀을 수사 상황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어떤 기관이든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예. 본인은 여러 번 해봤습니까? 이때가 처음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처의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조직의 감찰부서나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그 장관을 감찰할 수 있는 뭐 일정한 부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검찰에다가 문의를 하고 수사 상황을 요청하면은 그대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의 수장이 계속적으로 그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할 정도의 비리가 확인이 되면 그 기관의 감사나 감찰 윤리 담당자에게는 통보하는 것이 그건 적정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공소장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공소장에 보시면 그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사기밀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 외에 범죄 혐의자, 법원 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판결은 이걸 받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공소장의 입장이나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나 또 우리 후보자의 생각이나 이것들이 서로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된 판사님들에 대한 판결의
결론은 제가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수사기밀이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그 판결은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 대상자에게 이 내용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징계와 감찰, 인사조치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시면 윤리감사관은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징계 처분을 진행을 했고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특수일부장은 수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사처벌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법관의 독직 사건이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법조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죄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비리가 수십 년 동안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 또 여러 군데 터졌습니다만 이 사건처럼 14명을 기소해서 11명을 구속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만약 그 사건이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그 당시에 처리했던 것이 공정하게 처리했다라고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권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인생 전체라고 했는데요. 제가 다이어리를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초중고 때에 있는 대한 학적 변동 사항은 교육청에 전화나 팩스 아니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 사인해서 인사 준비팀이 팩스 한 장 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위원실로 자료를 보내옵니다. 이 간단한 일조차도 후보자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드린 목록 모두 통상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장학금, 출신학교, 증여세 납부 자료, 외환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특별한 자료인가요? 외환거래 내역도 최소한 주거래하는 은행에서 제출받아 바로 내면 됩니다. 애시당초 후보자가 자녀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아 그리고 후보자님, 네. 정치가 협치를 통해 합의하는 기능을 못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운을 맡기는 정치가 명운을 맡기는 소위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 관련 질의를 후보자님께 여쭤봤더니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후보자님은 이재명 대표를 중앙지검에서 소환 통보한 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선검찰청에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그죠? 모두 국민의힘 고발이었습니다. 맞죠? 제가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고발이었던 건 팩트잖아요. 맞죠? 근데 국민의힘 고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검찰의 무리한 소환 이게 정치의 사법화 아닙니까? 그 검찰이 소환 통보한 혐의 중 먼저 백현동 관련 사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주상 복합 용도로 바꾸라고 20여 차례 반복적으로 공문 발송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압력 내지 협박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확인서를 보시죠. 이 확인서는 지난 8월 중앙일간지 A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들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되지 않은 확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이 확인서는 당시 성남시에 재직했던 공무원이 지난 8월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당시 성남시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직무유기에 해당될 할 수 있으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인서는 이미 해당 직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실명을 건 명확한 증언을 확인하고도 검찰은 지금 묻지마 소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급하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술서 제출 요청이 있었고 이 제출을 협의하고 있는데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절차 중에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소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진행이 안 되었고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또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속요건은 어떻게 되죠? 예, 선거에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그걸 구속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하나요. 지지 여부 등에 하나의 허위에 사실을 공표할 때 그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 세 가지는 범죄 구성 요건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위원님, 수사 중인 상황을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세 건은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고도 남는 사안인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구성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소환 통보까지 하는 거 한마디로 야당 대표를 창피를 줘서 여론의 주도권을 주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검찰이 이제껏 해왔던 익숙한 패턴 아닌가요?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서면 답변 요청을 드렸고 그 기간 동안에 서면 답변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협의 중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협의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협의만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거군요. 다른 거는 그럼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여러 자료들 그것도 증거로 포함하고 위원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그 법리들도 저희가 그 증거와 법리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식의 주장이 전혀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급박하게 근거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그다음에 예, 네. 지금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급박하게 소환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단기 공소시효를 갖고 있는 정말 거의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에 대검에서 파악을 해보고 공소시효 부분을 판단을 해보니까는요. 공소시효 한 달 남은 기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 60%가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고발이 됐건 송치를 하건 인지를 하건 간에 검사한테는 이것이 모두 다 책임과 의무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는 9월 9일까지 이 사건을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오는 순간 그냥 두면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겁니다. 또 출범하신 대표님께 이런 것을 저희도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그 축제이고 잔치이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송치가 온 게 제가 알기로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 요구를 드린 날짜도 기한이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9월 9일 안에 가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건을 전국적으로 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냥 두고 사건이 공소권이 없다, 시효 완성됐다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좀 주시라 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나와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어떻게 국민하고 다투거나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원석 후보자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을 쭉 보면서 후보자에 대한 무슨 병력 비리라든지 재산에 관한 비리라든지 또는 항상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아까 권인숙 의원님께서 자녀 증여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그걸 공개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면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네.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까 권인숙 의원한테 개별적 열람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인사청문회를 다른 분들이 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가족관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참 저로서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세도 다 냈고 국가에서 내라는 거 안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권 의원님께 제가 중간에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묻는 것을 보니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이나 신상, 무슨 뭐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다든지 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다든지 이걸 계속 물어봐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무슨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은 수사지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걸 또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할 수 없는데 그걸 고발하고 그걸 가지고 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한테 물어본다라는 거는 이건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런 정치 공세에서 말씀도 하시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경찰,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아.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일단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해왔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중에서 이건 다 대선 기간 중이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 고발된 것이지 고소 고발된 것이지 검찰이 인지한 사건은 하나도 없지요. 새 정부 들어 새로이 저희가 한 것은 막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말꼬투리 잡는다. 말꼬투리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 자체는 말로 하는 겁니다. 다 이 구속요건 자체가 말로 하는 건데 그 말꼬투리 잡는다 그런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거는 자 민주당 정권이 할 때는 정당한 적폐수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은 정치보복이라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말꼬리 잡아서 수사한다 그러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수사도 이렇게 내로남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의견을 묻는 거는 그렇고 제가 수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원래 소환조사 예정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은 김문기 씨를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하고 백현동 관련해서 식품 그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하면서 압박에 의해서 했다, 압력에 의해서 했다, 성남시를 협박에 의해서 했다라는 그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냐입니다. 그렇죠? 맞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아니 혐의 사실 자체도 얘기 못하면 안 되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자 김문기 고 김문기 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고 또 우리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진에 다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리고 9박 10일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한 사람을 모른다고 한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유족 측이 이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토부 지금 그 용도 변경에 국토부가 압력을 가해서 협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고 아까 권인숙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진술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진술을 한 사람들은 국토부로부터 우리가 그런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마치 허위사실 공표죄에 지금 이 행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구속요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경력 등 재산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등등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말을 하고 협박하지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면 이건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이기도 했고 또 선거 때는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걸 추진하던 시행사에 영입이 되면서 이 사건들이 급전직화로 이제 바뀝니다. 자,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성남시가 성남시의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영입되고 난 이후에 급하게 바뀌어가지고 4월달에 2015년 4월달에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김인섭 씨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김인섭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조사 여부는 뭐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재판 사정을 증거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권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병 출신 권칠성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중에 윤석열 사단 이런 말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 사단의 일원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게 불립니다만 공적기관에 사단은 없습니다. 아, 물론 없죠. 군대에 있죠. 그런데 예. 뭐 빗대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독립성 또 중립성에 대해서 부적절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자체는 알고 계시죠? 그런 우려 있는 거 압니다. 예, 그런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과 검찰이 이제 일체 점검 일체 점검 합의를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형님이다 이렇게 호칭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혹시 제3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치가 다르면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시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뭐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다르면 그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고 관철해야 하는 게 기관장으로서 책무 아니겠습니까? 생각과 판단이 다르면 결론도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게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서로 간의 기관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잘못된 예. 것이 있으면 서로 바로잡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속으로 이 다른 생각과 관점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권인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소환과 관련해서 제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사 진행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죠? 예, 제가 저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태산이 요동치고 태상이 시끄러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쥐 한 마리밖에 없더라. 이런 말이 있죠. 뭐 태산명동 서일필 말씀하신 거 그렇습니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이 이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레토릭이나 비유를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대로 대통령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 사실 유포다 해서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던가요? 모든 사람에게 헌법과 그러니까 법률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역대로 그럼 역대로 다 예외였다는 건가요? 의원님 제가 과문에서 앞서 어떤 전례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게 전부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소환 조사까지 갈 일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꼬리를 잡는 것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장직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자율성과 책임으로 균형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수사기밀 누설 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명하셨어요. 감사와 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 징계나 인사 조치를 위한 절차에 대한 통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절차에 대한 통보. 근데 제가 알려주신 내용이 메모지로 정리된 것들을 보면 메모 형태로 정리된 것들을 보면 이게 절차에 대한 통보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일단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다 보셨을 테니까 후보자께서는 이게 절차에 대한 통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번에 그 판결문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당시 윤리감사관이 막 국회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한 것, 저것 뭐 메모한 것이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도 거기에 메모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한지 아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제가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감사에 착수해서 해당되는 판사와 면담도 다 끝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내용이 이렇잖아요. 3천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 오늘 저녁 영장 청구 예정. 오늘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면서 조사 거부. 다만 영장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 법원 관련 사항은 아직 묻지 않았다고 함. 이거는 조사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위원님 당시에 윤리감사관이 저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리감사관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지만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답변드리지 않거나 저도 그렇습니다. 또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게 없는 분이 왜 이런 걸 가르쳐 줬을까 싶어요. 국가공무원법 83조를 근거로 많이 드시잖아요. 후보자님 그러시죠?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가다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10일 내에 그 사실을 통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으로 보면 그 사실이라는 게 시작했습니다. 종료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렇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징계법이나 법관징계규칙에는 사실조회라든지 자료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통보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세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수사기록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출하시나요? 기록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징계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준 내용이 저는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서 아는 것이고 오히려 법원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그건 전달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메모를 그분이 어떤 형태로 작성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형태로까지는 제가 충분하게 전달하지 않았던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현석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1년 6개월간 수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오승 등 주범 그 주가 조작 관련자들 한 10여 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앞서 김의겸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제가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묻지 않고 이미 사건 처리된 건 알고 계시냐고. 저도 예, 뭐 언론에 나오는 정도. 이미, 예, 그 정도. 언론에 보도됐듯이 이미 딱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유독 그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어요.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처리됐다면 사건이 종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하지 않은 모습, 이거 검찰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뭐 논란이 되면 당연히 종결돼야 될 부분을 종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남겨놔서 결국은 또 다른 정치적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총장께서 총장 후보자 총장이 된다면 적어도 사건에 있어서 당부에 관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사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구나. 얼마나 검찰이 이런 적절치 못한 행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절감하고 계시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법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 사건 조사를 해보셨으면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시죠. 네. 이 전주와 선수 간의 공모 관계가 증명돼야 되고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선수 간의 또 의사연락이 증명돼야 되고 주가 조작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로 정상 과정이 다 진행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 단순히 주식을 투자했고 주식을 샀다는 것만으로 이 주가 조작을 입증할 수가 없다. 이건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하기 예. 곤란합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예. 구체적인 사건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처럼 특히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무슨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경험이 있으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데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매매 의뢰를 하면서 주가 조작하는 사례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구체적 사건과 제가 말씀드리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소환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이재명 후보에게 서면 진술을 요구하고 소환을 요구하는 이 이유는 지금 이것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시효 문제. 예, 시효 문제가 큽니다. 단기 시효이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 본류의 사건들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거법 때문에 불가피하게 검찰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마 소환이다, 말거리 소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정치적 이슈로 잡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거에 말이죠. 2016년에 이 당대표에 대해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과거 추미애 그 전 장관이 당대표는 2016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그 80만 원 선고된 사실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세 가지 그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그 성남시를 협박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세 번째는 그 초과이 환수 조항과 관련돼서 이 일선 직원의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그 2021년 그 작년 10월 행안위 국감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배임 논란이 되니까 국토위 국감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저희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백현동, 대장동 비리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변을 보시면 먼저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국토부를 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했다. 다 책임 회피예요. 두 번째 고 김문기 씨 호주에서 출장까지 갖고 왔고 사진까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이 집중되니까 나와 관련성이 없다는 변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초과이 환수 조항은 대장동 비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즉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말꼬리 잡기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이고 그 사안 비리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 거예요. 과거처럼 무슨 그 TV 토론에 나와서 상대방의 질문에 엉겁게 답변한 게 아니라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로 사실을 공개하고 보내드렸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건 단순한 말꼬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총장 후보자께서도 사건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각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개는 분명히 중요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뭐 증거와 네. 법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1분만 더. 1분만 주세요. 예. 자, 역대 당대표 중에서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법 위반 그 말을 가지고 거의 46% 조사한 적은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했다는 네. 말씀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무겁고 어려운 자리 맡으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8월 중순에 그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에게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어요. 전문가들의 71%가 김건희 여사라고 했습니다. 압도적인 일입니다. 2위는 한동훈 장관이에요. 37.6%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께서 이 통계를 드림이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본인이 2위로 나오는 걸 봤을 때 자료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한동훈 장관이 1등인데 전문가들이 좀 잘못 봤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원석 기자가 썼는데요. 아쉽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10위 안에 랭킹이 안 돼 계세요. 대통령께 선한 영향력을 잘 행사하는 10위 안에 드는 인물로 등극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존재감,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지금 어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2부속실 없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하고 있는데 대충 다 무혐으로 떨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하고 있죠.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기 나와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서 들여다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지검장이 다 알아서 합니까? 중앙지검장이?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요, 서로 맞기 싫은 겁니다. 폭탄과 지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괜히 이 시기에 내가 이 문제에 손을 댔다가 어떤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으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의 말씀으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찰들은 무혐의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면에는 이 논란이 확대되었을 때, 그리고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가 터져버렸을 때 올 수 있는 효과와 공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그냥 지나친 비약입니까? 상상입니까? 오전에 김의겸 위원님 제가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했는데요.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이 그 추미애 장관님께서 수사지휘했던 것을 다음 장관님과 다음 검찰총장은 다시 그 수사지휘권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신정부가 출범한 지가 4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검찰의 권력 공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도 총장 후보자가 차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할 때도 거기에 심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추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왜 말씀을 이런 말 조금만 더 들어보실래요? 네. PPT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분과 관련된 논란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만 정리해봤습니다.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건 다 빼고요. 허위 이력 및 논문 논란, 다 읽기가 숨찰 텐데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절,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다수의 대학 시간 강사 및 겸임교수 지원 시 학력 경력 수상 1위 허위 규제, 수원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해명 논란, 코바나 컨텐츠 전시 실적 허위 규제 논란, 범법행위 비리라고 추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공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 자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납부 논란, 코바나 컨텐츠 주관 전시회 기업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대통령 무속인 연결고리 논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 때 왕자 논란, 천공스승 건진법사 무정선임 관련 논란, 대통령 후보 개사과 논란 관여 의혹,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관련해서 뭐 밑에 있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요. 외교부 장관 공관 답사 논란, 대통령 집무실 관련 사진 노출 논란, 대통령 공무 사적 지인 채용 논란, 나토 일정 중에 비선 및 보석류 대여 논란, 팬클럽 정치 논란, 경찰학교 방문 논란, 취임실 당일 공흥동 수사경찰관 및 도이치모토스 권오수 회장 아들 초청 논란. 원래는 권오수 회장을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들려 나오는 얘기는. 근데 권오수 회장 자체가 좀 황당하다. 내가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들을 대참시켰다는 그런 풍문들이 떠돌고 있어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지인 특혜 의혹, 나폴레옹 제과점 방문 시 교통통제 논란, 백화점 구등 쇼핑 시의 논란, 대통령 휴가 시 대통령 부부 연극 관람 관련 논란, 그 다음날 낸시 펠로시가 왔었는데 전화 45분 통화한 걸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논란들이 무슨 범죄다, 아니 도덕적으로 다 비난받은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관심과 시선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통제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관찰단도 없고 제2부속실도 없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그 논문 관련해서 면제부를 줬어요. 왜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뻔히 교수들의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긴 하지만 양식 있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정당한 거냐 타당한 거냐에 대한 문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알아서 기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경찰이 알아서 털어주고 그럼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나는 수사지휘권 상태에서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검찰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께서는 이런 권력의 공백 상태, 검찰 권력의 공백 상태, 정식 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시급하게 장관하고 상의를 해서 회복하고 국민들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소해야 될 역할과 권한과 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수사지휘권 회복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김의겸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석 달 정도 일을 했는데 직무대리인 기간에 전임 장관님, 전임 총장께서 두 분께서 의견이 일치해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을 직무대리인 제가 그걸 다시 원상회복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서 저한테 소임을 맡겨주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총장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피성 수사지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 이후에는 총장은 원칙적으로 저는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어야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1년 이상 끌어왔던 문제입니다. 직무대리 동안에는 못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또 양해를 해주시고 한다고 하면은 이 수사지휘권을 제가 소임을 맡게 되면은 회복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들한테 사건화되어 있는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 책임하에 일을 해야 된다.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수사지휘권 회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도 있을 수 없고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 통영시 고성구 출신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선 저도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의 그 질의 과정에서 소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박탈된, 제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PPT 잠깐 볼까요? 지금 저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한민국 검찰제도 수립 이후에 총 네 번의 수사직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때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할 때 윤석열 가족 고발 사건 검찰총장 부당 수사지휘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난 뒤에 취임한 박범계 장관께서도 이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죠. 조남관 대행이나 그 이후에 김오수 총장도 이 사건에 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못한 거죠. 예, 안 했습니다. 못했죠. 뭐. 못했는지 안 했는지 뭐 예 그렇습니다. 예.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지휘권 그 행사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만일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임명이 된다면 수사지휘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가 지금 현 상황에서 부당함으로 나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지금부터 수사지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겠죠. 선언 안 하고 의무증하에 그냥 오늘부터 내한테 보고해라라고 내부에다 이야기하고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죠. 예, 제가 당연히 선언해야 됩니다. 다만 절차 관련해서 고민거리가 또 있습니다. 가장 예 명확한 방법은 한동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 구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해서 앞으로 검찰총장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한다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법 아니겠어요? 뭐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건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취임하고 난 직후부터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어서 검찰총장 입으로 스스로 이 사건 아직 지금까지 이렇게 행사하지 못했던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 주시는 것을 받아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좀 방법이 좀 강구가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네 차례에 걸친 수사지휘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민주당 정부 시절에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이 행사가 되었다는 거죠. 초기에 2020년 7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부터 이게 과연 적절한 수사지휘권이냐 여부에 관해서도 법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지휘할 때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하라라는 지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자신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해서 그걸 기소하라 불기소하라 불구속하라 구속하라라는 게 고유한 의미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사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를 하지 마라라고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이 수사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된 수사 지휘권이냐에 대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예, 제 나름대로 의견도 있습니다. 밝혀 보세요. 예, 그 앞서 추 전 장관님께서 두 차례 수사 지휘권 행사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수사지휘입니다. 우리 검찰청법은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게 되어 있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휘를 해서 그 사람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탄핵하거나 징계하는 형태의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뭐 앞에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박범계 당시 장관님 수사지휘는 그건 조금 결을 저는 달리한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구체적 사건의 처리 방법에 대한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적인 지휘가 되면 계속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검찰청법상 그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최강욱 위원님께서 우리 당 의원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검사 시절 본인이 담당한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고발인하고 동석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검찰청에서 만난 사람을 밖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지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정부와 법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정권과 관계없이 검찰이 그야말로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만 한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주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속기한 지 2시간여가 흘렀습니다. 저희들 회의장 환기도 하여야 하고 하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2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후보자께서는 권인숙 의원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하고 설명도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